준비도 하고 스튜디오 세팅도 하고 해야 돼서 방송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올라가야 돼서 작은 사무실이지만 네이버에 다 누구나 전 국민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아, 운동이 되네요. 환영합니다. 여기가 방송 주로 하시는 사무실인 거예요? 네, 이곳에서 네이버 방송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방송이라 하면은 요새는 모바일 쇼호스트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네이버. 네이버 안에 쇼핑 라이브라고 거기서 방송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이즈만 있으면 충분히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네. 방송 하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창하게 방송 장비도 있고 맞아. 이렇게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장비가 많이 없네요. 아 그럼요. 일단 메인 쇼호스트랑 제품만 있으면 되고요. 카메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거치대랑 조금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명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방송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파라핀 베스라고 해서 손이나 발 이제 온열찜질 원하시는 분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설랑 대표님한테 네. 뭐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프리랜서 모바일 쇼호스트다 보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이 제품 좀 팔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제품만 보내주세요. 전 스튜디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방송도 다 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댓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댓글 보는 창 그리고 방송 중 할인가 할인가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컨닝페이퍼까지. 아 이게 네. 홈쇼핑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렇게 방송 쭉 진행하는데 라이브 네네. 커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홈쇼핑이랑 제일 다른 점이 홈쇼핑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바로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댓글을 보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쇼호스트들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잔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방송은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은 1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딱 1시간만 합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제품마다 다른데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 왁스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방송 중에 바로 이 녹인 왁스를 보여줘야 돼서 오늘은 한 2, 3시간 전에 미리 와야 되고요. 대부분은 1시간 전에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저는 인천공항 LGU 플러스에서 로밍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비스직을 8년 동안 했어요. 그 8년 하시는 동안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매일 그만두고 싶었죠. 이게 사람을 응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 경찰 때도 제가 한 3번 불러봤어요. 그냥 핸드폰을 집어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피하는 연습을 하죠. 핸드폰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모바일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네. 시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한테 제품을 맡겨주시는 분들이랑 조율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딱 시간이 남아서 그럼 오늘 방송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고 대표님도 괜찮다 하면 시간도 저한테 맞춰서 해주세요.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보는 시간대나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처음에 갓 모바일 쇼호스트를 시작했을 때는 주말 그리고 뭐 수요일에는 안 본다 이런 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쇼 호스트 하려고 네. 이 사무실 얻고 뭐 이렇게 장비 사고 하는데 들어간 창업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우선은 월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네. 이렇게 쇼 호스트로 방송하는 장비는 최근에 요 탁자를 샀거든요. 쓰던 걸 썼더니 안 이쁘게 나와서 화이트로 요거 한 6만 원 정도 샀고 벽도 저희가 다 칠했고요. 그리고 조명도 요 정도? 거의 상관없습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었죠. 총 그래도 1,000만 원 이하? 쇼 호스트라는 걸 어떻게 네.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다가 공항은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MC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쇼호스트 기회가 우연히 잡혀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 식품 방송
뭐 그냥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마스크 방송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규모를 넓혀서 지금은 사무실을 얻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네. 쇼 호스트가 되려면 뭐 어떤 걸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그 쇼호스트가 두 가지잖아요. 홈쇼핑 쇼호스트가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가 있는데, 모바일 쇼호스트는 학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혼자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거나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제 공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잡고 방송하는 기법들만 배우면 누구나 다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어서 수업을 들으면 집에서 요만한 공간에서 식품 방송은 요리를 잘하시니까 집에서도 방송을 꾸준히 하게끔 제가 만들어드린 분이 몇분 있습니다. 제자분도 많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대표님은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케이스인가요? 처음에 MC를 할때 학원을 한 군데 다녔고요. 이 쇼호스트는 그냥 학원 없이 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독학하셔서? 네, 요새는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관련된 서적들을 한 5권 정도 읽고 저만의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하면서 뭐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 먹는 걸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식품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닭갈비 방송을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희만의 그 수다가 또 재밌어서 이걸 뒤집었어야 되는데 닭갈비를 못 뒤집어서 꺼멓게 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디님. 촬영하는 분 역량이실 것 같은데 뭐 화면을 빨리 돌린다던가. 저희는 아까 보신 것처럼 거치대에 아, 놓고 그러네요. 그렇게 방송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쇼호스트가 센스 있게 치즈를 뿌려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아, 잘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대표님 바로 전화 와서 왜 태워 먹었냐고 혼났어요. 아, 대표님 저건 뭔가요? 아, 제가 또 요새 우쿨렐레를 네. 좋아해서 누구나 다 알만한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아, 갑자기요? 네. 아, 그러면 주로 일은 어디서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인맥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모바일 쇼호스트 섭외, 뭐 중국어 쇼호스트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기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이제 안설랑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뭐 물건 좀 이렇게 모바일 쇼호스트 해가지고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두 부류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품을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방송을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찍으면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1시간에 100만 원 이렇게도 받으시는데, 저는 아직 조금 낮은 자세로 저는 한 3, 40만 원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주시고 제가 알아서 방송을 하면 5, 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버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세탁을 뛴다거나 그러면 뭐 거의 100만 원까지 벌기도 하고. 그러면 잘할 때는 하루 일당이 100만 원도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카이랑 언니. 저 이제 중국어 쇼호스트로 할 때는 1박 2일로 가서 250 받은 적도 있습니다. 250만 원이요? 쇼호스트 방송을 중국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비용이 25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춘천 가서 방송했어요. 춘천 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을 1박 2일간 1시간씩 5번 정도? 대박이네요. 네. 저 동남아 쇼호스트까지 하면은 이제 조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500 정도까지는 벌고, 거기에다가 제가 또 MC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MC를 활동하면 그것도 시간이 짧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한 3, 40, 50, 60, 70까지 받거든요. 그거랑 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을 또 진행하게 되면 A4용지 한 페이지에 5만 원씩 받기 때문에, LG U+를 쓰신다면 124 통화하면 제 목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AI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데, 한 5년간 나왔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자면 친절한 저희 선배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목소리가 저였습니다.
그런 거 다 따져보면 1,000만 원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일 모레 또 동남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대만,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방송을 송출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도 다 할 수 있고요. 중국어도 다 알아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주셔야 돼요. 뭐 지금 뭐 나 이 정도로 중국말로 쇼호스트 잘한다. 이렇게 어필할 시간 좀 드릴게요. 살짝 그럼 동남아 방송인 것처럼 3일 큐를 해주시겠어요? 이거 중국말로 해야 되나요? 아, 네네. 산, 이, 얼, 큐. 아, 틀렸어요. 산, 알, 이에요. 다시. 산, 아, 이, 큐. 大家好，欢迎来到我们的直播间。我是今天你们的主播凯良언니，今天来到我们的朋友们，马来西亚朋友们，菲律宾朋友们，都进来吧。今天为了你们，我们准备好了非常好的奖品，大家都期待吧。 지금 뭘 판매하신 건가요? 아, 그냥 오프닝 했어요. 아, 오프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쇼호스트는 카이랑 언니입니다. 말레이시아 펑요만,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들, 다른 나라 친구들 모두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16분 전입니다. 판매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할인,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네네. 원래 저 정도 원가인가요? 네이버에 8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의 심리가 방송 중에 뭔가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을 설득해서 방송 중에는 조금 더 할인되게 일부러 더 그렇게 하긴 합니다. 대신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면 더 이득이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파는 대표님을 설득해서 조금만 더 싸게 팔자.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게끔 해요. 대표님이 이거 보내주셨거든요. 좀 타사랑 비교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오늘 같이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시는 분인가요? 네, 쇼호스트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 정도 텐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프닝 어떻게 할까요? 진짜 오프닝은 저희 뭐 어차피 인사하면서 할 건데 오늘 가격이 그 요청하신 게 또 있다고. 네, 요 커버를 강조해 달라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안선랑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신데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한 거는 한 라이브 커머스 초창기 때부터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안선랑님을 봐왔겠는데 어떠신가요? 선랑님은 보통은 여러 가지 쇼호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하는 쇼호스트, 아니면 섭외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쇼호스트가 있는데 설랑님은 찾아가는 쇼호스트라서 직접 보시고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보통의 쇼호스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대표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하시고 그 조언을 토대로 방송을 많이 꾸미기도 하세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상공인분들 위주로 해주기 위한 방송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좀 많은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쇼호스트가 아닌가. 거기에 저도 탑승해서 같이 하고. 지금 이 카운트가 끝나면 라이브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6분 뒤에 시작합니다. 제가 긴장되네요. 긴장되시나요? 조금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는데 오늘 또 하게 됐네. 너무 좋아요. 저희 방송을 또 다른 곳에서 어머. 촬영을 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앞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어디 쳐다봐야 되는가 도대체. 저희는 여기 핸드폰 딱 쳐다보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모셔봐야죠. 아, 우리 PD님 한번 맨날 저희끼리 했으니까 새로운 분이 한번 써보고 직접 리얼 후기를 들어보는 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좋으시죠? 그럼 한번 크게 모셔볼까요? 네? 자, 피디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피디님. 피디님 네. 손만 나와. 손만 나옵니다, 피디님. 좋아요. 뭐야. 피디님 손 너무 거칠거칠합니다. 지금 제가 살짝 잡았는데 너무 거칠거칠해서. 넣어주세요. 처음에 조금 자, 놀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3, 2, 1.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네, 그럼 여기서 이따가. 왁스가 손에 묻은 왁스가 떨어지면서 살짝 굳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따뜻함이 온열찜질이 네.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해서, 지금 어때요? 중간 점검.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되게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네요. 자, 톡톡톡톡. 아, 이 안에 손의 열감이 아 좋습니다. 한번 가까이 손 좀 보여주세요. 어머, 아기 손이 됐지 뭐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재밌었나요, 피디님? 한 시간이 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쵸. 네. 오늘 그래도 1300분 넘게 들어와 주셨거든요. 뭔가 재밌는 토크쇼? 이런 맞아요, 거 보는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재미도 주면서 쇼핑도 하면서.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넘게, 네. 한 2-3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진짜 주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준쇼스님. 이 모든 게 피디님도 없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일이 들어올 때마다 네네. 이렇게 한 시간씩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딱 한 시간씩만 방송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시던데 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댓글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한 시간 동안 정말 없었던 적은 댓글이 두 개 올라온 적 있어요. 그쵸, 가장 무서운 게 무반응이라고. 그럼요. 무관심, 무반응. 혹시 지금 이렇게 계속 네. 선랑님을 찾아주고 좀 잘 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선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도 대표님의 마음을 먼저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떨까요? 미리미리 제가 더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대표님께서 설랑이랑 하면은 그래도 매출도 괜찮고 방송도 재미나게 팬들이 생기는구나 해서 더욱더 많이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네. 이것저것 여러 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을 찾을 때는 돈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재미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모바일 쇼호스트 열심히 해서 끊이지 않는 방송, 그리고 저만의 팬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좀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쇼호스트들은 제가 인기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욱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뭐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뭘 하든지 간에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남들 하는 거 보고 멘토 정해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모바일 쇼호스트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하시는 일 계속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설렁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일터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